사주팔자가 외로운 사주팔자다. 고독한 사주팔자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울고 앉아있어. 본인, 어? 그러니까 본인도 또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그냥 막연하게 나오고 이럴 때가 있을 거야. 이유 없이. 그치? 네. 그거는 나한테 오신 분의 나한테 오신 분이 나를 이렇게 조정을 하기 때문이야. 본인은 혼자 왔지만 본인이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외로운 사주고 인연을 못 만나고 사람이 달로 보이고. 어?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살아야 될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녹록한 편도 아니야. 어? 그냥 나 열심히 일하고 이러고 살아왔단 얘기야. 근데 어디 가서 내가 뭐를 한다고 해도 남한테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해. 나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사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신의 가물이 높아. 본인이. 응? 그래서 혼자 온게 아니라는 소리야. 응?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이 지금도 사람을 보거나 뭐를 보거나 느낌이나 직성은 지금 있어. 어? 이때까지 뭐하고 살았냐 소리가 그 소리야. 이때까지. 그냥 본인이 다 이기면 된다. 이기면 살수 있다라는 본인의 고집이 너무 강해. 본인이. 어? 그냥 이렇게도 살아왔는데란 소리가 더 많이 난다고. 이렇게 어디 가도 그렇고 집안에도 그렇고 집안에도 있단 말이지. 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어는 봤어요. 그치? 집안에도 있고, 그지? 그러는 사주야. 그러다 보니까 내 어떨 때는 내 감정 조절이 잘안 돼. 본인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힘이 들어. 힘이 들고 그냥 막연하게 본인이 그럴 경우가 많고, 그런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병이 오래 왔는데, 오래 왔어. 오래 계속 본인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인간관계나 뭐를 다 봤을 때 인내덕이 그렇게 없다고. 크게 부모의 덕도 없고. 내가, 나는 여자지만 남자같이 살아야 되고. 사주팔자가. 어? 그런 사주팔자를 갖고 있어. 그러니 내가 조금 버겁고 힘이 들어. 사람을 절대 못 믿고 살아, 본인. 그래, 안 그래요? 많이 믿었다가 하도 이제 배신을 당하니까 그렇지. 크게 이제 못 믿겠어요. 그치? 사람을 못 믿는다고. 그렇지? 아무리 뭐한 사람이 와도 본인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 본인이 뒤로 물러난다고. 어? 이게 결혼을 했어도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어? 결혼을 하기 직전까지 간다든지 어떤 사연이 분명히 본인한테 있는 사주야. 근데 그 어떤 것들이 다 막았단 말이야, 본인은. 응? 이유 없이. 내가 왜? 뭐 때문에? 그런 이유 없이 본인을 막았단 얘기야. 그러니까 다 본인이, 이 본인 안으로 보면은 다 상처야. 다 가슴에 상처. 내가 묻고 가야 되는 상처들 뿐이라는 거지. 응? 어디다 많이 빌고 살았었나 봐, 본인. 딱히 그냥 막연하게 아, 좀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거지 크게 뭐 기도하거나 근데 제가 절에 다닌 지는 이제 좀몇 년은 됐거든요. 어디다 빌었잖아. 이렇게, 어쨌든 내가 봤을 때 본인은 지금처럼 살아갈 거라는 거지. 크게 본인이 뭔가를 인정을 하고 나한테 오는 어떤 조정이나 나한테 오는 거를 내가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그러질 못해. 본인은 밀어낸다는 얘기야. 밀어내고 그냥 살아간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야. 뭔가 기술로 인한 걸 위해서 내 업을 하고 살아라 그래. 제가 응. 원래는 이제 그 카드로 사람들 봐주는 거 있잖아요. 하루 그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애들 키우면서 좀 환경이 좋은 데로 가고 싶다 하면서 이제 이사를 하려다가 갑자기 제가 대전으로 이제 이사를 했거든요. 지방으로.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시작할 순 없으니 이제 다시 지금 회사 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회사 생활을 계속 조금 쭉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제 가게를 좀 차라리 가게를 다시 하는 하는 게게 좋을지 좋지. 하셔야지. 해야지. 회사 생활 못해, 본인이. 응? 자기가 됐든 타이가 됐든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 뭔가 내가 문서를 잡아서 기술적인 거가 됐든 내가 원하는 거, 재밌는 거, 뭐 애들하고 연관된 일을 해도 돼. 그런 것이 됐든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본인이. 근데 문제는 제가 글을 하게 되면 고정 수입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더벌 수도 있고 뭐덜벌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제가 고정 수입이 정확하게 없다라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한 달에 제가 그 돈을 못 버는 편이 아니었는데 한 달에 한그 6,700 이상을 벌었다가 막상 가게를 하니까 월세도 내야 되지. 그리고 버는 것도 손이 많을 때가 있고 되게 없을 때가 그렇지. 있고 진짜 뒤죽박죽이니까.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정말 자리를 잡았다 싶을 때 가게를 뺀 거라 가게 빼고 나니까 이제 와서 손님들이 막 전화 오는데 이제 안 한다고 예전 참 그러니까 지금 회사 생활하면서 월급이 많은 게 아닌데도 그게 안정적이다. 예 안정적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건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이 회사 생활할 게 아니라 내 가게를 하고 싶어서 비싼 돈 주고 나도 배운 건데 근데 이쪽 길로 오는 거는 꿈도 안 맞지, 촉도 안 맞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제가 그 구직을 하고 싶어서 예전부터 뭔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배워서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회사 생활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루하루가 다시 다시. 그래서 그 시기를 이제 언제쯤을 해야 될지 내년. 모르겠어요. 내년이요. 내년? 내년부터 해가지고 자리 잡고 해. 넌 그거나 이거나야. 그거나 이거나라고. 뭔 얘기인지 알지? 제가 이제 이사한 지가 한 달, 한두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회사 생활을 하고 나서 가게를 알아볼까 지금 생각은 했는데 제가 확신이 내년에 해서 해. 없더라고요. 내년에. 안 돼. 끌고 간다고. 어찌됐든 끌고 가죠. 직장 생활하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안정적이라고 해서 내가 그거하고 맞는 건 아니라는 거지. 너무 안 맞아요. 그럼, 응? 안 된다고. 내 사주팔자에 있는 대로 가야지. 내 사주에 없는 거를 가면 본인이 뛰쳐나오지. 왜? 지금부터도 본인은 머리에 구상을 하고 있잖아. 아, 내 길로 다시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 있잖아.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했죠. 나는 본업은 이게 아니야. 내가 본업은 따로 있는데 지금 잠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 회사 상사분은 회사를 다니면서 손님들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투잡으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또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게 3교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자리를 잡고 제 가게로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는 뭐 내가 하지 말하기도 하게 돼 있으니까. 내년에 내 문서 잡고 다시 한다 소리 나오고, 내년에 자리 잡으면 오래 한다 소리 나오고. 그래서 이동수가 그래서 있을지 없을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금 대전에 이사 간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기도 근데 애들 키우기 환경 자체 너무 좋고 다 좋은데 회사 생활만 그치? 못해. 못하니까 그냥 어떤 방법이든 다 연관성이 있잖아. 그 업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금전에 대한 욕심도 많고, 돈에 대한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꼭 그거 한 가지를 한다는 것보다 애들하고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수입 때문에, 내가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다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단 얘기야. 잘 생각해봐. 그래서 1년 조금 공부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풀어먹고 살아. 어? 팽이야, 내가 말했잖아. 본인 고집이 있어서 무당하래 할래? 이러면은 무당은 안 한다고 한다고 본인이. 네, 기도를 되게 많이 하러 다녀야 되고 공부할 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먹어. 그것도 어쨌든 남의 인생을 점쳐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업만 틀린 거지. 그래, 그러다 보면 본인이 내 영도 거기에 따라 붙어. 그냥 그 공부한 기술만 갖고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본인은 그거 기술로 배운 그 외의 능력이 본인한테는 있대라는 거야.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서 꽂힐 수도 있고 그래.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시기적으로 너무 빨랐던 걸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게 경험이 됐으니까 본인이 또 해도 자신감이 있잖아. 이제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굉장히 망설일 거란 얘기지.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본인이. 뭐를 툭 건드려 놓고 툭 저질러 놓고 이러는 사주가 못 돼. 어? 생각이 하나 너무 많단 말이야. 못 한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작해봐라고 하면 못해. 본인이 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내 경험을 믿고 본인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금전 외로워. 남자한테 기대서 살수 있는 사주가 못 돼. 어? 그렇지만 내가 자수성가해서 사는 거는 내가 충분히 나 먹고 살수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지? 사람을 알면 사람으로 인해서 다쳐. 마음이 다치고 의지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적절한 이 선을 넘을 수 없다라는 거야. 인간관계가 어떤 선을 넘어서는 그 사람하고의 안 돼. 어떻게 돼서든지 깨져. 그러니까 어느 적절한 선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살아가는 게 낫다. 의지할 때 있잖아, 애들. 멍멍이들. 그치? 그냥 그렇게 해. 그게 본인한테 편할 거다라는 거야. 또 원치 믿지도 않고, 사람을 믿지도 않고 해서 되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 제가 제일 믿고 의지하는 상사분이 예전부터 좀 오래 알고 지내다가 다시 제가 그분 때문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가 쭉 믿고 가도 되겠죠. 저랑 11살 차이 나시거든요. 호랑이띠. 여자인데 되게 상남자 같아요. 남자 같은 본인은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남자 사주라고. 이게 여자들하고보다 남자들하고가 이 소통이 더 낫다고. 그냥 뭐 얘기하고 친구처럼 얘기하고 딱 털어버리고 뒤끝 없고. 그래서 괜찮아. 성향이 그런 사람이면 나하고 맞는다라고 봐야 돼. 근데 뭐 여자스러워서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은 꼭 뒤에 본인이 닫혀. 이렇게 내 성향대로 가. 내가 남자 성향이 더 강하니까. 알겠습니다. 아시겠지? 네. 또 물어볼 거 있어요? 궁금한 것도 없어요? 응? 그래. 본인 팔자 본인이 아니까 뭐 걱정할 게뭐 있어. 궁금할 게뭐 있어. 저는 뭐 딱히 부모도 없지, 형제도 없지, 남자도 없지. 응. 내 이름으로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뭐. 네. 그렇게 살아가. 멍멍이도 보고. 응? 아, 네. 저희 엄마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올해, 저도 제가 느끼기에도 뭐 올해 내년에 크지만 성부대 볼 일이 있을 것 같은 없어. 느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아프셔서 골골골 하시게 가긴 할 거야. 엄마도 가물이 높단 말이야. 네, 엄마가 그 소리 좀 많이 들으셨다고 엄마가 가물이 높으니 엄마는 그 가물병에 많이 시달리고 사르셨을 거라고. 어? 엄마도 이혼 수도 있었을 것이고. 했지. 그랬지? 그러기 때문에 엄마는 그 가물병으로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올 내년 뭐 해서 상복 입고 할 일은 없어. 저는 동생도 아파갖고 엄마랑 동생이랑 둘다 투석 환자라. 진짜? 네. 잘해. 본인이 이렇게 잘 저기 하면서 본인 업을, 그런 업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조상님들, 어? 받들고 하는 건 해야 돼. 그래야 집안이 편해. 뭔 얘기인지 알겠지? 엄마도 그러고, 동생도 그러고, 어떻게 보면 집안이 다 그런 조정이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빌면서 살아. 어디 의지해서. 내가 꼭 이렇게, 어? 방울보천 들고 이런 저기는 안 하더라도 내가 빌고 내 조상 대우하고는 살아야 돼. 그래야지 고려가 없어.